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40절, 또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본문은 이제 성전 봉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다 이제 성전을 지었죠.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런 성전을 다 지고 기구도 이제 다 갖다 놨습니다. 이제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언약궤를 이제 모셔와야 돼요. 우리가 어제 그림에 봤듯이 솔로몬 왕궁 그 밑에 다윗성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제 그거를 안치시켜야 그게 이제 완전한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냥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이제 우리 중심에 말씀이 없으면 그게 이제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화가 참 느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안치하는 건데 우리 이제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지금 그 솔로몬 왕은 이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먼저 리더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언제냐 하면 장막절이에요. 초막절. 그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막절이 가장 큰 절기인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요. 그래서 왕도 거기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 자리에 이제 모여 있는 상태예요. 그때 이제 제사장과 이제 레위인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절 4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궤를 메고 올라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궤를 메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예수님도 십자가를 메고 가셨지, 그거를 수레에 끌고 가시지도 않았고, 또 그거를 또 바닥에다 끈을 매서 끌고 가지도 않으셨죠. 이걸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가 메고 가는 것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궤를 메는 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쉽고 편한 방법을 택해서 편법이나 부정을 행하면 우리는 잘 알죠. 성경 속에서 죽었던 웃사를 보고 홈니와 비느하스, 나답과 아비호 같이 이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5절을 보면서 언약궤를 본 왕과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언약궤를 본 왕과 백성들의 반응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린 건데 너무 웅장한 규모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된 인간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태도죠. 정말 그 말씀 앞에 거룩함,
그러니까 언약궤는 뭐를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계시의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진정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본능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격의 제사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함으로 자신의 소유를 충성과 헌신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절에 보면 그게 이제 언약궤 제자리에 안치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여기 이제 지성소 그룹 날개 아래에 이제 언약궤를 갖다 안치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자리가 우리의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를 우리가 찾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찬송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한 가정의 아버지면 그 아버지의 자리에 딱 있는 것, 아내의 자리, 또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제 지성소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불법을 행하던 사람이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언약궤를 제자리에 안치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가 안치되었을 때 열왕기상에는 이게 그냥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역대하 5장을 보면 하여튼 대단한 기쁨과 축제와 찬양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5장에 보면 이 언약궤가 안치되는 순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선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와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가 이때는 나팔 부는 자만 12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 목소리로 최상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을 때 내 그것이 나에게 순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데 이 오케스트라와 성가대가 정말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역대하 5장 13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그 찬송의 이제 그 노래 가사입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 이 찬양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크심과 섭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너무너무 잘 알고 이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징계로 벌을 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크신 자비로 궁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없고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죠. 조금만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런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이런 찬양을 하는데 이것이 다윗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에도 이런 그 찬양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하나님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아는가, 이 백성들이. 그리고 이 찬양을 받으시고 11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십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언약궤 안치시기고, 그다음에 12절부터 21절은 이제 왕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상황이죠. 그냥 찬양을 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하는데 정말 이 전을 하나님이 거처하는 그 전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고 하나님을 송축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이렇게 솔로몬 왕은 뭐를 송축하냐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솔로몬 왕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아버지에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을 이제 왕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100%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솔로몬은 두 가지 종류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기도를 하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기도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긍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초월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심령 가운데 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 28절부터 30절이 그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를, 40절까지는 네 가지를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잘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에게 물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이 공의의 판단을 해 주십시오. 심판주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죄로 인해서 당하는 재앙 세 가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건 이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유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가 범죄해서 적국에 패했을 때
때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지금 코로나가 그런 거죠.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중보 기도의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국가나 개인에게 재앙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것을 보고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주를 경외함으로 내 죄가 보여져서 또 나라의 죄를 내재로 끌어안고 회개로 이어져서 회복을 간구하는가.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모든 민족의 죄, 열방의 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회복과 거룩과 성화는 말씀과 기도로밖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은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사랑으로 연합시켜 하나를 이루시는 분이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성도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제자를 위한 기도는 세 가지를 드리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악에 빠지지 말고 경건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 세상에 파송된 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제자를 위한 기도고 두 번째는 성도를 위한 기도를 세상에서 성도들이 할 일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른 사람이 믿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 우리는 우리가 그 전도를 하든지 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오늘 주신 한절 말씀은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돌판은 이제 십계명이죠. 그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목을 언약궤의 적용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적용을 하는 것은 뭐냐? 큐티하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10월 24일 합동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룹에 많으니까 어른이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도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적용을 똑같은 것을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데 한 가정이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그날 쓴 거를 한번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이는 요즘에 압살롬이 다윗을 괴롭히는 것처럼 유진이 마음속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괴로워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엄마 때문에 힘들어요. 엄마가 자꾸 울어서 다윗이 압살롬을 와요. 사랑한 것처럼 유진이 사랑을 엄마한테 어떻게 전해줄래요? 엄마가 나 많이 놀아줄 때 유진이가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할까요? 좋아요.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를 힘들게 한 사람은
하진이, 유진이, 로진이가 짜증내고 엄마한테 화낼 때 엄마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엄마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요? 엄마는 사랑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진이, 유진이, 로진이를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할게요. 하진이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엄마 때문에 뭐가 힘들어요? 자꾸 실수하는 것 같고 엄마가 혼내서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처럼 엄마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진이는 엄마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때 압살 다윗의 사랑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것을 보여주고 어려서부터 큐티를 하게 되면 참 인성이 밝게 자랄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가면 똑같은 적용점을 가졌으니까 저녁 식탁에서 이제 압살롬 얘기가 나오고 다윗 얘기가 나오겠죠. 성경은 정확합니다. 압살롬 아버지와 그 아들이 너무 힘들었듯이 가정에서 엄마와 또 아들이 저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그럼 압살롬이 어땠냐, 다윗이 어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정에서 이제 성경의 그 말씀을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큐티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그 어린 아이가 굉장히 이제 밝게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큐티하는 것인데 이렇게 큐티를 해서 매일매일 이제 적용을 하면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7장 13절인데 이제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상처가 없기 때문에 희로애락의 표현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주시고 두 번째는 19절인데 거룩하게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말씀 자체가 진리고 말씀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가정에서 나누고 내가 적용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돼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생겨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뭐냐 하면 큐티를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큐티의 꽃은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매일 말씀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가면 이것이 이제 우리의 확실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그럼 적용해 볼 것인가? 오늘 가정과 직장과 모임과 이제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내야 되죠. 그 공동체에서 그 큐티를 했을 때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내 보시고 아까 지성소 자기 자리 찾는 거 그것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이처럼 말씀을 매일매일 적용해 나가는 삶이 우리의 몸인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에 화답하는 우리의 열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적용하며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우리의 몸을 봉헌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어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어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만 남아야 돼요. 그 말씀 붙들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보였다고 했습니다. 두 돌판만 나왔어요. 원래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두 돌판, 십계명,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넣은 항아리. 근데 보니까 만나를 넣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그런 이적과 또 기사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너무 귀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면 구별된 삶이 되려면 말씀을 가져야 돼요.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부흥성에 청교도 신앙 회복해야 이 청교도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바로 말씀 중심으로 청교도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미국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고 있으니까 이 미국이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더더욱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큐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날마다 기쁨과 거룩과 하나됨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모임이나 어떠한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 쫓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 없어 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받을 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격동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추수감사 부흥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위해서 오늘 저녁 또 그룹장 교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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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기하시고